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계 캐나다 가수이자 전 엑소의 멤버 크리스 우가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 분국은 지난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이판이 여러 차례 나이 어린 여성을 유인해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재 캐나다 국적인 우이판을 강간죄로 형사구류하고 사건 수사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형사구류는 체포에 해당하는 구속조치인데요. 중국 공안 측은 크리스가 받고 있는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 공안은 크리스가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러 여성을 유인해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는데요. 크리스의 성폭력 의혹은 자신이 크리스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18세의 여성 두메이주의 폭로를 계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8일 두메이주는 왕위원회 인터뷰를 통해 크리스가 성관계를 위해 많은 여성을 유인했다고 폭로했는데요. 특히 자신을 포함해 알려진 피해자만 8명이 넘고 이 중 미성년자도 2명 포함돼 있다고 밝혀 중국 내에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에 크리스 측은 두메이주가 폭로를 빌미로 협박해 거액을 요구했다고 공갈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22일 공안국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공갈 혐의 건의 범인은 두메이주가 아니라 두메이주를 사칭한 남성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공안은 지난해 12월 크리스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여주인공 면접을 진행한다면서 두메이주를 불러내 자신의 집에서 두메이주와 성관계를 맺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공안은 향후 크리스가 강간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중국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다면 불법은 아니지만 강간의 경우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강간죄로 체포된 전 엑소 멤버 크리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